안녕하세요. 저는 만 56세로 성남시 소재 상업용 건물 관리소장으로 있습니다. 지난 2022년까지 건물 관리 관련하여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여러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는 각 설비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조건은 각기 다르지만 법규상으로나 현장에서 자격을 엄격하게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건물에서도 기계 설비 안전관리자를 선임함에 있어서 자격을 갖춘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제가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저의 공부 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였습니다. 사무실에서 시간 날 때마다 인강을 듣고, 주말에는 시간 될 때마다 도서관에 가서 복습하고, 인강을 듣는 것과 직접 문제를 푸는 것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인강을 3번 정도 들었습니다. 그랬으니 문제가 풀리겠거니 했는데, 막상 직접 문제를 풀어보니 대부분 막혀서 저는 책을 한권더 사서 3회 정도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술술 풀리는 마법이 일어나더라고요. 모두 저보다는 실력이 있으시니 더 빨리 마법을 느끼게 되겠지만요. 1차 시험은 CBT이므로 시험장 선택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장안동 쪽에 산업인력공단 시험장이었는데 접근성을 빼면 시설 등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2차 시험은 서울 학예중학교에서 보았는데 이것도 지하철역에서 좀먼것 빼고는 분위기나 시설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말이 도전이지 시작하기까지 많이 망설였고 공부하면서도 그만할까 하는 생각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저의 공부는 먼저 교보문고에서 다양한 교재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모두 비슷해 보이는 교재들 사이에서 역시 마영화 교수님의 교재가 그림이나 내용이 이해하기 좋은 구성이었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느끼는 마영화 교수님의 교재의 위력은 모두 한 번씩 풀어본 듯한 느낌을 받았을 정도였습니다. 2차 실기 시험에서는 문제를 풀면서도 문제가 유출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였으니까요. 다음으로는 네이버 카페를 서치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마음으로 조언을 구하는 이들에게 많은 분들이 마영화 교수님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제는 저 또한 마영화 교수님을 추천하는 입장이 되었고요. 초보자이고 비전공자의 입장에서 강사와 교재의 선택은 중요한 문제였기에 신중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공부는 교수님의 군더더기 없이 절제되면서도 자세한 강의를 통하여 시간과 노력을 세이브할 수 있게 되어 너무 좋았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저의 획득 점수는 1차 평균 73점, 2차 71점이었습니다. 제 경우에는 1차가 더 어려웠습니다. 비전공자의 입장에서 공기 조화와 냉동 이론 파트가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에너지 관리 부분과 공조 냉동 설계 부분에 대해 열역학 계산이 어려웠지만 다행인 건 문제수가 많지 않아서 겁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운전과 안전관리 부분은 전기 부분이 많아서 당황스럽긴 했지만 수업 중에 공부한 내용 정도만으로도 60점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유지보수 공사 관리 부분은 전체 평균 점수를 높여주는 부분입니다. 특히 저처럼 실무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고득점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실무 경험이 없어도 암기할 내용이 많지 않으니 공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2차 실기는 교재에 충실하면 아마 모두 풀어본 듯한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재에 크게 나뉜 6개의 각 파트에서 한 문제씩 출제된 듯이 느껴질 정도로 교재의 적중률이 좋았습니다. 신경 써서 준비할 부분은 단위입니다. 문제가 모두 SI 단위로 출제되었고, 같은 단위로 답해야 하니 단위에 적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습공기 선도는 가능하면 여러 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습공기 선도를 그려서 푸는 문제가 하나 출제되었는데, 시간적으로나 크기에서 당황하여 정확한 값을 못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투명한 삼각자 세트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전기 부분에 시퀀스도 그리기가 나왔는데, 어려워 보이지는 않았지만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시간상 저는 그냥 패스했습니다. 어렵게 시작한 공부를 단번에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신 마영화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자격을 갖춘 자로 현장에서 당당하게 열심히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관리 업체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인력이 많이 모자랍니다. 시작하시면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저의 이 합격 수기를 통하여도 힘을 얻게 되실 분들이 많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